장사가 안 되는 가게 문도 마음대로 닫을 수 없습니다. 폐업 비용 부담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보증금을 포기하는 업주도 한둘이 아닙니다.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색깔 조명이 켜진 공간에 커다란 소파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두 달 전 폐업해 내부 철거 공사 중인 단란 지점입니다. 철거하며 나온 폐 건축 자재는 집게 달린 소형 불도저가 한 곳으로 모읍니다. 철거업체 직원들은 밖으로 드러난 전선을 정리합니다. 코로나19 여파에 폐업하는 곳이 늘면서 일감은 두 배로 늘었습니다.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저희도 사망하는 거 감당이 안 돼요. 통상 폐업한 뒤에는 임차인이 철거 후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철거비를 대기 힘들어 보증금을 포기하고 나가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다 까먹고 그냥 도망가다시피 나가니까 건물주가 하는 경우도 많아요. 결국 결론적으로 뭐 쫓겨나다시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영업 불황은 중고품 매장에서도 확인됩니다. 중고 주방용품 업체 창고엔 새것 같은 업소용 냉장고가 새 주인을 기다립니다. 폐업을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새것 같은 물건들이 좀 들어와요. 업주 생각하면 되게 안타깝죠. 창고 밖도 상황은 마찬가지. 주방짓기가 제 키보다 높이 쌓여 있습니다. 폐업한 가게들에서 중고짓기가 계속 들어오지만 새로 문을 여는 곳은 적다 보니 재고가 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찾아오는 손님들도 배달에 초점을 맞춘 소형 매장을 준비하고 있어서 기대만큼 물건이 많이 팔리진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끝모를 불안해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